하고 우리 아산에 유명한 곳에 왔어요. 온천동. 상은 안 알려줘. 약올림 먹이니까. 네. 잔치국수에다가 아, 내 맘에 형님? 어, 내가 안 알려줬지? 어이 참. 나만 오고 싶어. 잔치국수에다가 네, 뼈 한 닭발 때려보겠습니다. 일단 소주 한 잔 때릴게요. 와, 잔치국수 예술인데? 국물이 끝내주네요. 네, 요거 국물에 소주 다섯 번 가능합니다. 진짜로. 와, 백김치 때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태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왕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려보실까요? 출발하실까요? 출발! 네, 감사합니다. 네, 닭발은 다 익은 거라 바로 네. 드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콩나물은 간이 안 되어 있어서 네. 같이 버무려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여기 안 알려줘. 예. 그리고 가격이 착해. 때려보겠습니다. 상호는 안 알려주는 걸로 남아놓고요. 예. 또 때려보겠습니다. 상타봉. 상타봉. 먹고 또 먹고. 이야. 또 상타봉. 이야. 성은이 만큼이다. 이야. 너 술이 쫙쫙. 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진리야. 아, 양님. 이게 단무지하고 닭발하고 예술이야. 와. 달며 매콤하며 짭짤하며 예. 상쾌한 맛. 때려보겠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국물하고 소주하고 기가 막혀 올리고요. 닭발하고 소주랑 기가 막혀 올립니다. 5,000원. 이야, 대박. 요거를 살짝 넣어서 비벼서 드셔보세요. 이게 뜨거우니까 살짝 맛을 보세요. 네, 맞습니다. 국수 같으니까 때려보겠습니다. 딱 넣어봐. 내가 알려서 먹는 법을. 국물은 국물 다 먹고 또 시키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념으로 여기 사장님이 알려준 비법이에요. 딱 이렇게 해서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여왕님도 이야, 또 따라하려고. 아 참. 어린애프 뭘 못한다니까. 예. 근데 아까 국물을 먹었는데 국물을 먹어봤잖아. 와, 끝내주네.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쭉쭉 넘어가, 쭉쭉. 와, 때려보겠습니다. 같이 먹어봐야 맛이 보통 맛이 아니야. 야, 오늘 기가 막히네. 너무 잘하네. 약올리는 방송, 예인작가 태양TV를 보겠습니다. 얼큰하면서 매우면서 시원한 맛. 네, 때려보겠습니다. 아, 말이 필요 없네. 와.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약올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단무지와 때려보겠습니다. 아, 우리 형님 진짜. 아, 예. 먹는 법을 알아. 이게 비벼서 먹었다니 너무 맛있어. 비벼서 너무 맛있고. 그렇구나. 예. 아, 아깝네. 상으로 알려주고 싶은데. 아, 참아. 여긴 나만의 단골. 원래 형님 콩나물하고 예술이거든? 단무지하고도 끝내준다. 와, 이거는 예, 진리입니다, 진리. 한국 사람도 밥심이잖아요. 예, 성은이 만큽니다. 볶음밥을 먹을까요? 헐, 띠로리. 아주. 네, 아직 뽕을 뽑아라.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 국수를 먹었으니까 볶음밥. 알았어, 오케이.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볶음밥도 예술이야. 여기는 찐 단골님들이요. 상호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사장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맛집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영님 오늘 진짜 인간적으로 10병 먹으라 그랬다, 진짜.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예. 국수를 10그릇 먹을까요? 아, 아니야. 내가 한 명만 먹을게. 아, 예. 죄송해요, 예. 무슨 말도 못해. 닭발하고, 잔치국수 때려보겠습니다. 성은이 만큼입니다. 여기 창고로, 예. 뼈닭도 있어요. 뼈닭발. 근데 저희는 여왕님이, 예. 아시는 것처럼 시골 수술했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뼈 없는 닭발, 예. 아, 너무 맛있어. 와.
바로 드셔도 돼요. 국물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1인분이에요? 와, 대박이다. 야. 가성비 봐. 가성비 대박이네. 와. 2,000원. 예, 또 때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가수님들 같이 오시자고요. 예. 어딘지는 안 알려줘. 예. 야올림 방송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말을 말어. 야, 이게 쌍탕. 여기에 콩나물하고 당근하고 야채도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소주 한 병이네. 근데 이게 2,000원이래, 2,000원. 와, 대박입니다. 때려보겠습니다. 성원이 만큽니다. 와. 여왕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때려보겠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와. 여기는 진짜 찐단골집 찐맛집이네. 찐맛집. 와. 때려보겠습니다. 야, 여왕님 오늘 먹고 또 먹고. 이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예. 나는 맛있고 또 맛있고. 나는 잔이 벽고 또 벽고. 따르고 또 따르고. 아, 성운이 만큼이다. 막대나시고 마무리하세요. 내가 여기 누군 얘기했잖아. 안주가. 안주가 좋잖아. 내일부터 밤은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아니, 나 원래 한 명만 먹겠다 그랬어, 원래. 아, 요거 먹고 마무리하겠다, 이거지. 아유, 나 요거 먹고 마무리할게요. 이야, 충평할게요. 닭발. 어,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예. 치워봐. 닭발 얘기하고서, 예. 예, 저 닭발 가성비 너무 좋고요. 잔치국수 5,000원인데, 와, 짱. 짱. 그리고 육수는 무한리필. 거기다가 요거 2,000원. 야, 이게 대박입니다. 근데 여기다 또 라면 사리도 하잖아? 그것도 지나봤잖아. 네, 아무튼. 볶음사리. 볶음사리가 2,000원. 근데 오늘 못 먹어. 배가 불러서. 네. 여왕님은 지금 먹으려고 눈이 반짝반짝 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치워. 이제. 마무리해야 돼. 나도 삐졌지. 이걸 끝나는데 나도 삐졌지. 그럼 아이고. 인사할게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마무리도 안 하고 인사할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끝.